환자이야기 낱말이야기 3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모술술한 글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권모술술하면 뭔가 굉장히 나쁜 꾀를 내거나 술술을 부린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속인다든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근데 술술하는 건 우리가 좀 알기 쉽습니다. 뭔가 술을 부리는 거 술술을 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자로 보면 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권모라고 할 때는 한자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면 좀 알기 어렵습니다. 모는 또 조금 알 수 있어요. 뭔가 모의한다, 음모를 꾸민다 할 때 쓰지 않겠느냐 하니까. 근데 권자가 무슨 글자일까? 권세, 권력을 지닌 권이다. 그 글자를 써요. 쓰긴 쓰는데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일까? 권세로 힘으로 내리누르는 것일까? 그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이 권자가 좀 복잡한 글자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권모, 권세근입니다. 권세, 권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좀 복잡하죠, 사실. 그리고 이것이 저울추를 뜻하기도 합니다. 저울추권, 꾀할모입니다. 꾀한다, 뭔가 도모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뭔가 말로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씀은 있는데 자, 글자를 보면 권모는 권자가 상당히 복잡한 이 글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자를 알면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아주 중요한 글자를 아는 바탕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세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수자를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부수자가 있으면 위에는 이제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네모가 두 개 있다. 네, 글자가 좀 삐뚤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황세를 뜻하는 황세관이다. 황세관인데 나무목이 붙었다. 한자에 나무목이 붙으면 나무의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풀초가 붙으면 풀의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수가 붙으면 강의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원래는 어떤 나무의 이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떤지는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것이 뜻이 이제 좀 변하게 됩니다. 변해서 결국은 황새라는데 좀 초점을 둔다. 자, 사람마다 여러 사람이 학설이 다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황새라는 것은 새가 상당히 사이가 좋다. 암수가 사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짝을 지어서 같이 다닌다. 그래서 뭔가 함께 있다. 그런 뜻을 이것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눈이 이렇게 이것이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새의 눈이 이렇게 평행되게 있다. 뭐 새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실은 눈이 다 평행되게 있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것이 좀 강조됐다. 그래서 뭔가 평행하게 옆에 같이 나란히 있다라는 그런 뜻을 이 글자가 가진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든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저울추다는 것이죠. 저울. 자, 저울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쓰는 저울은 옛날에 쓰던 저울과는 많이 다릅니다. 요즘 이렇게 주로 물건을 위에 얹어 놓으면 이렇게 전자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저울이 많습니다만 옛날 저울을 한번 볼까요? 예. 이런 저울, 요즘 저 어린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다 박물관 들어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저울을 많이 썼죠. 여기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건을 여기다 얹죠. 그러면 이게 물건을 얹으면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거기에 적정한 무게를 달았을 때 이것이 평형이 되죠. 평형이 되는 시점에 눈금을 보고 아, 이게 매크라입니다. 이런 걸 알게 되죠. 이 저울에 저울추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저울추가 이 물건을 평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저울을 평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이 권세권은 여기에서 황세관이라는 게 나란히 평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봤을 때 그렇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저울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울추라는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이제 뜻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저울을 가진 사람은 정말 권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눈금을 자기 마음대로 속인다든지 뭔가 달아서 판단을 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힘을 가진다. 이제 뜻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권세 막 이런 것까지 넘어왔다. 우선에 그렇게 일단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꾀한다는 것은 뭔가 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내는 것입니다. 막 그것을 꾀하기 위해서 뭔가 말로 도모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사실 또 골치 아픈 글자예요. 이것이 원래는 매실을 뜻하는 글자였다고 합니다.
매실. 매실은 시지 않습니까? 신 것은 임신부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여기 사실 달감자가 있지만은 달단 뜻이죠. 달단 원래는 달단 뜻이 아니다는 것이죠. 입 안에 무엇이 있는 모양이다. 그것을 그런 열매가 열리는 나무다 해서 이렇게 이것이 어쨌든 매실이다. 매화나무다. 매실이다. 이렇게 해서 그 열매는 쓰기 때문에 임신부들이 좋아한다. 자, 임신부의 역할은 뭐냐? 출산을 하는 것이다. 출산을 하는 아기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캄캄한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든다. 야, 굉장한 비약적인 비약입니다. 이것이 터무니없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몇몇 학자들이 또는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아무라는 것은 지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잘 모른다, 확실히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시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모시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김모시라면 아 김씨는 김씨인데 뭔가 확실하지 않은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잘 모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약을 했죠. 매실에서부터 지금 잘 모른다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잘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뭔가 난관에 부딪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꾀한다는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두 글자 다 너무나 어려운 글자입니다. 자, 어쨌든 그것이 권모다. 그렇다고 해도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는 뭐다? 뭔가 꾀하는 것인데 권이 무엇이냐? 권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어쨌든 이런 글자를 쓴다. 자, 이제 술수는 제가 깊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수라는 말은 또 가끔 쓰는 말이기 때문에 꾀술 또는 셈수, 셀수 이것을 쓴다. 그렇게만 일단은 여기서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꾀를 낸다. 그리고 이것도 계산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뭔가 머리를 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갈행자와 차조출이라는 것이 붙어서 어쨌든 꾀다. 많이 쓰죠. 기술, 예술, 뭐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무슨 방법을 얘기하는 것을 다 이걸 씁니다. 그리고 셈하는 수, 수화 갈때 쓰는 것이죠. 뭐몇번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술수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친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권모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권모는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른 뭔가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 임기응변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임시변통으로 맞춘다는 뜻이에요. 임기응변의 계략을 권모를 한다. 자, 그러면 계략이니까 이것은 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권이라는 것에 임기응변 또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른다는 뜻이 이 글자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 있느냐 하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앞에서 제가 저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저울추입니다. 이 저울추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건이 이렇게 담는 죄는 물건이 가벼울 때는 어떤 조그만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물건이 아주 무겁게 되면 이 추로는 이까지 여기 끝까지 이렇게 놓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추를 바꿔야 됩니다. 아주 큰 추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저울은 추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그때그때 형편에 따른 임기응변이라 하냐면 이 죄는 물건의 사이즈, 무게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이 추를 바꾼다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임기응변의 권이란 뜻이다 하는 것이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충분히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그때 저울 추를 바꾸듯이 무게에 따라서 바꾸듯이 어떤 계략을 꾸민다. 야,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처하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권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세, 권력이란 뜻과는 일단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술수는 우리가 술법을 얘기한다. 술법, 복술이다. 점을 친다. 점을 친다든지 또는 둔갑을 한다든지 축지법 따위에 방법이나 그런 기술 이렇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술책은 뭐냐? 어떤 일을 꾸미는 꾀나 방법이다. 우리가 대략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모술수라는 건 이제 답이 나오죠. 임기응변의 계략으로 이것이 임기응변의 계략입니다. 권모가. 그리고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술책이 이제 술수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권모술수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권모술수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남을 막 속여가면서 이리저리 대책을 마련해서 막 속인다. 이런 것을 권모술수다. 그것에 능한 사람이 있죠. 능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출세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에 가면 사필귀정이 될 수도 있죠. 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 마키아벨리라는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죠. 그걸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의 생각을 담은 사상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모술수주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를 부리는 행동 양식을 마키아벨리즘이라 한다. 그래서 권모술수와 조금 통하는 서양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좀 복잡했습니다. 자, 권자 새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권력이다, 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용법이죠. 인권이다, 소유권이다, 선거권이다, 정권이다. 그건 이제 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꾀다, 계략이라 할 때는 권모술수 할 때 쓰는 그런 의미다. 그리고 임시다. 임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여기에서 권모가 임기응변, 그때그때라고 했는데 그것과 뜻이 조금 통하지만 조금 다른 임시다. 정식이 아닌. 그래서 권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어떤 길이면서 당연히 가야 될 막 그런 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편의상의 임시수단을 가지고 권도라고 합니다. 그럼 임시수단이 아닌 어떤 가야 될 길은 뭐냐? 그거는 상도라고 하는 상도. 항상 가야 될 길이다. 이것은 도덕이나 예의나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항상 걸어야 될 길은 상도인데 상도로 해서는 이게 안 된다. 목적 달성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의상으로 임시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방법, 수단 그것을 건드려 간다.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읽어보니까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는 남녀가 유별해서 쉽게 얘기하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즘처럼 학생들끼리 막 친구들끼리 남녀 없이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스스럼 없이 손도 악수도 하고 손을 남녀끼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 그게 전혀 안 됐죠. 그래서 남녀는 절대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읽은 자료에 예시가 있습니다. 형수가 갑자기 물에 빠졌다. 떠내려갈 상황이다. 그러면 시동생이 형수의 손을 잡고 건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원래 상도로 보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남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러다가는 안 된다. 사람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손을 잡아야 된다. 그때는. 그것이 임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것이 권도다. 이때 권이라는 게 임시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자는 이제 봤는데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글자예요. 모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 이제 모다. 계획한다, 꾀한다. 무모한 계획. 계획 없이 하는 무모한 계획. 심모. 아주 깊은 계획, 깊은 꾀를 얘기합니다. 모의하다. 뭔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숙득숙득 한다. 그래서 모의한다. 이는 이제 의논한다. 그런 뜻이에요. 공모하다. 함께 꾀를 내다. 함께 계획한다. 네. 음모를 꾸미다. 음지에서, 음이라는 것은 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음지에서 꾀를 꾀한다. 꾀한다. 그것이 이제 음모가 되겠죠. 그래서 모자 상당히 중요하죠. 자, 아까 저기 모자에 대해서 제가 이 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달감자와 나무목이 합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모가 되었다. 모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무모다. 아무. 아무라는 것은 확실히 모른다. 이것이 원래는 매실이다. 그래서 매실을 지금 매화나무 맺자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것도 매화나무를 뜻합니다.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매실을 뜻한다. 자, 매실은 왜 아무 모르는 것으로 왔느냐 하면 아기 출산부터 아니 임신부가 신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지금 잘 모른다, 깜깜하다 뭐 이런 것까지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잘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모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같은 매라는 발음으로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라 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매한다의 중매매자예요. 중매한 우리가 남녀를 결혼을 시킨다. 그때 중매매자예요. 중매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모르는 사람, 모르는 남녀, 여기 모른다는 뜻인 모르는 남녀를 맺어주는 여자가 매파다. 매파라고도 하죠. 중매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매연이라고 할 때 끌음을 얘기합니다. 매연.
매년은 시커멓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불이다. 불에 탔는데 시커먼 것이 나왔다. 여기서 이제 시커멓다, 모른다, 검다, 다 통한다는 크게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자가 이렇게 뜻이 자꾸 크게 확장이 되고 막 이러면서 좀 비약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첫 단계부터 단추를 잘못 꿰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뜻은 잘 모르는 학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제 앞으로 정말 한문에 대해서, 한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여러 사람의 학설을 가지고 비교 종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낼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권모술수. 저는 이 권모라는 말 안에는 상당히 깊은, 한자의 자원으로 보면 상당히 깊은 내용이 담긴 글자다. 무모하다, 모의하다, 음모다. 수고하셨습니다.